이집트 신화를 살펴보게 되면 라신이 등장을 하지요. 라신은 태양을 의미함인데 그 의미는 태양이 매일 지고 뜨는 것을 이야기로 형상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이 궁정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뱀과 싸우는 일이라든지 모든 묘사가 낮과 밤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시리스가 등장을 하지요. 오시리우스는 달을 의미함이지요. 열두 달의 의미로 결국 360일의 1년을 물리치고 열두 달이 정복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라신과 오시리우스의 호루스가 모두 동격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의 삼위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의 신인 호루스로 정리해 버리지요. 하루와 한 달과 1년은 모두 하나라는 것이지요. 신화에서 죽이고 부활하고 하는 것들은 어둠과 낮을 의미함이고 밝음과 어두움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삶은 그렇게 두 개의 이원화된 형태로 반복되어지며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어두움인 나쁜 생각들을 물리치면 밝은 빛의 행복이 시작되고 그 어두움의 밤으로 인해 물이 발생하여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태양이 지는 것을 죽음과 연결시키기도 하여 죽으면 다시 환생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연의 순환구조는 그렇게 형성된다고 결론을 짓고 모든 자연계의 생성에는 신이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개체마다 신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세력인 태양신 라신을 제압하고 이집트가 달의 신의 역할로 모두가 강력한 군주로부터 호루스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시스의 역할이 아주 커요. 이시스는 인간의 우월함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이시스는 신들을 조종하는 인간의 비범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인간들이 생리적인 활동으로 신들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든지 누구를 죽여서 신의 누여움을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신을 다스리게 되었지요.